코바돈가는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 주에 있는 마을인데요. 피코스 대 아우로파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 속에 폭 들어앉은 마을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분홍색 성당은 만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풍경이 주위의 산에 딱 한가운데 이렇게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경건한 마음이 들게끔 하네요. 1877년에서 1901년 사이에 건설된 산타 마리아 라 레알 대성당은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한 네오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코바돈가 성모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모님이 스페인을 지켜줬다고 믿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이곳은 정신적인 성지이기도 한데요. 711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던 서고트 왕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요. 서고트 왕국의 장군이었던 펠라요는 아스투리아스 왕국을 세우고 722년 이곳 코바돈가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 여기 펠라요 장군의 동상도 있는데요. 이 아스투리아스 왕국, 지금의 스페인을 있게 한 그 왕국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당시 펠라요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코바돈가 동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군대와 대치 중이던 펠라요 장군은 코바돈가 동굴에 감춰진 성모 마리아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펠라요 장군이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자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공격을 하려던 이슬람 군대는 진흙탕에 빠지고 결국 후퇴하게 되었다는데요. 펠라요 장군의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Bueno, la Virgen digamos que tiene un significado tanto religioso como un poco también histórico en cuanto a lo que era Covadonga en la Reconquista, digamos, de Asturias o de España más bien, cuando la época, digamos, de la invasión musulmana, aunque bueno. 이곳이 코바돈가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동굴 내부는 사진 촬영이 다 금지되어 있어서요. 그 방송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한국 교육방송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부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바돈가 동굴에 대해 역사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왜 이곳이 그동안 방송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당시 펠라요 장군이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동굴의 모습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채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현대적인 의자를 갖다 놓은 것 말고는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엄숙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낭떠러지에 위치해 있어서요. 한 발짝만 발을 내디뎌도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근데 이런 공간에 이런 성당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을까,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밖에서 보니 산 절벽에 있는 동굴이 정말 작았는데요. 지금처럼 계단이 없었던 당시에 저 위험천만한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간절함은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이곳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올릴까요? Fue el origen de España como la conocemos hoy día. Entonces para mí era un sitio muy especial venir a Covadonga. Igual que es muy especial ir a Compostela. Bueno, hay sitios muy especiales.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 스페인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는 나라를 지켜준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작은 동굴이 없었다면 지금의 스페인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작지만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거대한 기적을 만들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준 코바돈가였습니다.